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신 우리 밤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신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와 지옥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가올 미래의 교회와 후대를 멸망시키는 흑암 문화를 복음으로 살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전달하는 전도운동 이어나갈 남은 자 냄새부터 세우는 일에 모든 성도가 기도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주는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번 주간의 필리핀 단기 선교 사역과 청년 순회와 대학 리더 훈련을 통해 언약적 축복이 전달되는 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과 찬양과 경배로 하느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빙하들 수선대 비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거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을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개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아멘. 축복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237시대 만명 성도를 회복하십시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보좌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한 시간 예배하고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최고의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관계된 모든 현장에 여러분 때문에 보좌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오늘도 체험되고 누려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에 애굽의 노예에 살해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세는 죽고 모세를 뒤를 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야길을 거쳐왔습니다. 강야길을 거의 다 통과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가 있는 성이에요.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아니하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여자아이들, 여자들까지 시작해가지고 한마디로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리고성 안에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최후의 마지막 관문인데 최고의 위기를 당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어떤 면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읍을 점령하라.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귀중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내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리고성 같은 어떤 면에서 불가능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계속적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내 자신에게 있을 수 있고요. 내 가정에 있을 수 있고요. 내 사업이 막히는 부분들 또 우리도 모르게 굉장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그 여리고성 같은 그런 문제들을 당할 수가 있어요. 왜냐? 그게 우리의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구나 맞다닥 드리게 되는 것이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의 길 앞에 놓여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리고성을 우리가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 여리고 성읍을 정복하는 귀중한 축복의 비밀을 주셨는데 우리 앞에 놓여있는 불가능한 문제들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큰 힘을 얻는 시간들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찾아내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이전에 여러분 반드시 항상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에
강야 길을 걷게 하셨죠.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에 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낸다면은 우리가 40년 동안에 강야 길을 걸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멈추셨느냐? 강야에 멈추셨느냐? 그 답을 오늘 주와 여러분이 찾아내고 그 답을 가지고 오늘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언제든지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문제를 당할 때마다 문제라고 보여지는 부분들 속에서 찾아내야 될 귀중한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에 강야에 멈추도록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귀중한 답이 있고요. 거기에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에 찾아내야 될 답이 그 속에 있어요. 무엇일까요? 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에 머물도록 하셨을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애굽의 노예살이로 400년 동안에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모세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향하기 위해서 40년 동안의 강야길을 걸어왔습니다. 노예 생활이 400년이었고 강야 인생이 40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나도 모르게 체질되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예 인생이고 강야 인생을 통해서 노예 체질, 강야 체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습니다. 나도 알게 모르게 내게 체질되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랜 동안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진 부분들이 어느 날 체질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00년 동안의 노예살이하고 40년 동안의 강야살이한 그 속에서 일어난 체질들, 아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미 나도 모르게 하루하루 살아오면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졌던 부분들이 체질로 드러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멈추셨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 체질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시기 위해서 40년의 강야 생활을 멈춘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노예 체질되어 있고 강야 체질되어 있던 그 체질들을 바꾸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 길을 걸어오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나를 여러분 바꾸는 귀중한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체질을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체질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의 체질은 이미 각인되고 뿌리 내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게 오래된 각인과 뿌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체질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고요. 결국은 체질을 바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으로 나를 보좌화하는 귀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체질들을 바꿀 수 있는 답은 나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보좌화하는, 나를 보좌화하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강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들을 알리셨어요. 현장에서. 그게 뭡니까? 세절기. 그리고 또 현장에서 40년 동안에 알리신 부분들이 있다면은 성막과 함께 언약궤의 비밀. 그리고 40년 동안에 강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나타내셨는데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가르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기적의 역사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현장에서의 재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은 강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에 행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현장의 재창조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실은 현장이 보좌화되어지게 될 때에 현장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강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느냐? 나를 바꾸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나를 보좌화하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 그 40년 동안에 현장에서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나가셨느냐? 재창조의 역사인 현장의 보좌화가 이루어지는 이 사실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은 그들은 강야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이 여러분의 무엇입니까? 혹이나 지금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정복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주신 축복이 있다면 237 나라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나안 정복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처음부터 주신 언약이 가나안 정복의 축복이었어요. 그 사실을 사실적으로 붙잡지 못하니까 하나님 강야길을 통해서 그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게 하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생에 있어서 걸음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어렵고 힘듭니까? 빨리 어디로 방향을 바치어야 되느냐? 가나안 정복이에요. 237 나라 살리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계 보좌화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강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답을 찾게 되고 불가능 앞에서도 뭔가가 보여지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문제 속에 여러분이 빨리 해보게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나를 바꾸는 나를 보좌화시키는 것, 현장의 재창조를 이루는 현장의 보좌화의 축복. 결국은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목표 삼는 것은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보좌화의 축복,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의 강야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어오게 하셨다라는 것. 오늘 내게 있는 문제가 있다면 물론 다른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빨리 여러분 자신을 보좌화하라는 거예요. 현장을 보좌화하라는 거예요. 세계를 보좌화하라는 거예요. 어떤 면은 내게 있는 문제와 사건과 일들은 이 사실에 방향 맞추지 않아서 지금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냥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내게 고통을 주었고 왜 어려움을 주었고 왜 문제를 줬느냐. 여러분을 골탕 먹이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빨리 여러분 자신을 보좌화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보면 볼수록 진짜 현장의 보좌화가 이루어져야 될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세계 보좌화에 놓고 이 축복을 위해서 나가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한날 이 자리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항상 어디서든지 붙잡고 확인해야 될 세 가지 꼭 붙잡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문제 있을 때가 나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보면은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답이 보여지게 됩니다. 세 가지 뭐라고요? 나를 보좌하는 것, 현장을 보좌하는 것, 세계를 보좌하는 것.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의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짧은 시간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만은 하나님은 나를 보좌하는 시간으로 가장 축복된 역사를 여러분에게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나를 보좌하는 만큼 여러분 현장에서 보좌와의 축복이 임하는 사실들을 붙잡게 되고 알게 되고 세계 보좌의 귀한 축복된 응답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을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앞에 도달했어요. 그 도달한 여리고성 앞에 그 여리고성에 사실은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중의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붙잡혀지면 그 속에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그 이유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은 오늘 내게 주신 이 문제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웠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세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그 여리고성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놓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가나안 땅 안에 증거될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 안에 증거될 하나님의 역사 그 사실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라는 문제를 주셨다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도달했을 때 이미 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여리고의 문이 닫혔다. 굳게 닫혔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이미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문을 닫아버리고 그게 출입하는 자가 없었고 지도자들이 이미 떠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들이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 안에 전달될 하나님의 역사들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여러분, 여러분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때문에 현장에서 허감의 역사들은 벌벌 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장에 떨지 마세요. 현장에 사단의 속임수에 여러분 떨지 마세요. 많은 성도들이 현장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된 신분인가를 모르니까 오히려 현장에 속게 되고요. 현장에 세상 건세를 가지고 공중의 건세자 문제로 역사하는 사단에게 벌벌 떨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사단에게 떨 신분이 아니라 사단이 여러분 때문에 떨 신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 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신분은 마귀가 떨 신분이에요. 악한 세상에 임금되어 있는 사단이 떨 신분이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이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안다. 이미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면서 20절에 뭐라 했느냐? 귀신이 너에게 떠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귀신이 너에게 떨고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 걸음 앞에 사단이 떠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거 기뻐할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주신 축복이 엄청나요. 저와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악한 사단이 벌벌 떠는 축복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럼 사실 말씀이 뭐냐?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진정한 기쁨은 뭐냐? 보호자의 귀한 축복을 가진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을 주셨어요? 다른 게 이유가 아닙니다. 공중 건세자 문제가 세상 임금으로 세상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임금 세상 악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보좌의 축복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신분을 허락하셨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 된 보좌의 신분, 그 축복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현장의 사단에서는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사단에서는 벌벌 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성도들이 진짜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요.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의 비밀을 모르니까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힘이 전혀 없이 영적 싸움을 싸우지도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하고 있는데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맞아요? 넘겨주었노니 했어요.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미 넘겨주었다라는 거. 여러분 넘겨줄 것이니까 힘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넘겨줄지도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넘겨줄 수도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그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었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영적 싸움은 많은 사람들이 이기기 위해서 싸웁니다만은 미안합니다만은 아니에요.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 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축복이에요. 지금 또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넘겨주었다 했어요. 이 성이 네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현재 완료입니다. 아직 사실은 여리고 성을 점령하지 않았잖아요. 정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으면 이 성을 네 손에 주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면에서 여호수아의 평생의 기도응답이에요. 이 부분은 여호수아의 평생의 기도응답. 여호수아가 기도한 부분이 뭡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이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나가는 모든 걸음 속에 이미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되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요 승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한 축복을 주시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게 될 때 그 가나안 땅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그 응답들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확신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신분을 놓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보좌의 축복을 가진 왜 보좌의 신분을 주셨느냐? 이 땅의 흑암의 역사들을 꺾어야 되겠다. 그리고 중량 영적 싸움에서 이미 나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체험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현장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먼저 체험하도록 하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성을 돌라했어요. 그것도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에 성을 돌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라 했어. 그러면서 성경 쭉 읽어보시면은 결국은 무장한 자를 앞세우고 참 중요한 말이죠. 교회 속에서 하나 되어서 지도자들과 중직자들이 앞장서야 될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장한 자를 앞세우고 후군은 후에 따라오는 군인들은 뭡니까? 개 뒤를 따르라 했어.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16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일제히 한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라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무장자를 앞세우고 후군들은 개 뒤를 따르고 한꺼번에 같이 소리를 내고 그러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일곱 분 돌라 실제적인 언약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대충 언약을 붙잡으면 안 돼요.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실제적인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10절에 그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먼저는 입에 말을 하지 말라는 것, 소리가 들리게 하지 말라는 것, 입 다물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입을 열지 말라는 그는 그냥 말이 아닙니다. 굉장한 중요한 부분들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말로 우리의 수준으로 자꾸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인간적인 수준으로 우리의 수준대로 말하고 그렇게 이야기. 그래서 안 된다는 거.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 그게 입 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껏 우리가 한다는 것이 뭡니까? 인간적인 말 아닙니까? 또 우리가 한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 수준으로 해서 수준 속에서 말해요. 정말로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 수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 그게 입 벌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꾸 사람의 말들을 듣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의 말도 과연 위로가 될 수 있나요?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듣고 사람들에게 뭔가 조언을 구하고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여기 입 벌리지 말라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되고요. 말하는 것도 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가만히 듣는 것 보고 말하는 것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전혀 상관없이 듣고 말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해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신앙생활에도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입에 열지 말라 이 말은 진짜 여러분 절대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쳐다보라 그 말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문제 있다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체험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 입을 열지 말라는 말 속에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개인이 진짜 기도의 힘을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개인이 기도의 힘을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입 열지 않고 성을 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온갖 잡생각이 일어날 수 있겠죠. 왜 하나님께 말하지 말라 할까? 왜 하나님께 입 벌리지 말라 할까? 혹시나 성위에서 여리고성 안에 군인들이 돌 던지고 하면은 화살 쏘고 하면 우리가 다 죽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가만히 성을 돌면 돌수록 처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 복잡해질 수 있지만은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을 돌면 돌수록 아 정말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땅의 허감의 역사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개인이 기도의 힘을 얻지 않고서는 무너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돌면서 말하지 말라 입 벌리지 말라 말하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개인 기도를 통해서 허감 세력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엉뚱한 말들을 해왔습니까? 이제는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는 개인 기도로도 힘을 얻는 그 축복의 역사들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된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알면 말이 필요 없어요. 기도의 비밀을 알면 오히려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리저리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비밀들이 보여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들이 필요 없어요. 기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 우리가 말로서 떼어붙이려고 하고요. 뭔가 말로서 자꾸 말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말의 영향을 믿고 그렇게 돼요. 입 열지 말라.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흑암과 여리고로 문을 뚫을 수 있는 개인 기도를 통해서 힘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 축복된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왜 여리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체험을 하게 하시느냐.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미래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오늘 6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 안에 모든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특별히 18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미래를 놓고 하나님께서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러분 얼마 있지 않아서 바친 물건에 손댐으로 말미암아 비극적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아간이 바친 물건에 손대가지고 결국 저주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는 게 굉장한 축복을 주실 것을 전제하면서 미리 경고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현실 문제에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지금 현실 문제에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미래에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들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현실 문제에 흔들리지 말고 현실 문제에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미리 주실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은 지금의 문제도 해결하지만은 영원한 주신 축복된 응답이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특별히 두 명의 정탐꾼을 라합이 숨기게 되죠. 그리고 그 두 명의 정탐꾼을 말미암아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때 그 라합과 함께 그 집에 있는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죠. 이것은 실제적인 미래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응답, 나중에 그리스도 족보에 이르면서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 단순한 미래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축복된 역사를 놓고 우리의 미래를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현실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게 급격해하고 그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여리고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세상 앞에 여리고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물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미디어를 3단체가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그게 우리 후대들이 그냥 끌려가고 있어요. 여리고입니다. 우리 현장의 여리고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미디어를 통해서 그게 모든 사람 다 영향받게 돼 있어. 오늘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교회 미디어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좀 기도하면서 준비를 좀 앞으로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면에 3단체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 뭐냐? 미디어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래서 모든 젊은인 청년들, 청소년들 전부 다 그 문화 속에 그냥 다 빠져나가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놀이터에 놀질 않아요. 전부 다 스마트폰 가지고 미디어 속에 빠져 있어요. 사실은 그게 오늘의 우리의 여리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 주신 응답들을 그냥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축복된 역사를 놓고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방송 시스템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닙니다. 교회 리모델링하고 이 방송 시스템을 갖춘 이 모든 것들은요 실제로 얼마나 수억의 많은 돈을 들였잖아요. 이게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시대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축복된 역사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237나라 5천 종족을 놓고 방송 시스템을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은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냐?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악한 영에 붙잡혀가지고 미디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 다 멸망으로 끌어가고 있다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조금만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작품을 남게 되면 그 작품을 통해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응답으로, 이 땅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꼭 기도하세요. 정말로 이 땅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 물론 여러분 앞에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미디어 시스템,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 시대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시스템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런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지고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하나 작품을 만들어내게 될 때에 그 작품들이 그냥 작품이 아닙니다. 모든 현장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무너지도록 만드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통역 부스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매주 다섯 개가 이래 통역이 되어 나가는데요. 오늘도 지금도 통역 부스에 우리 통역자들이 있습니다. 너무 수고하고 너무 애를 많이 먹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과연 제 설교를 통역할 수 있을까? 너무 빨리 나가니까 그냥 거침없이 그냥 막 나가니까 너무나 힘든 통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든 월요일 되면은 통역들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보면서 너무나 귀한 일에 헌신하는 분들이다 생각하면서 결국 이것이 전 세계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역사라는 거. 그래서 계속 기도하세요. 통역 부스들마다 진짜 15개, 17개, 18개 나라 우리 교회 시스템 준비되어 있는 부분들 충분히 활용하고 또 그냥이 아니라 이 통역 부스를 통해서 개인 방송 시대도 열고요. 뭔가 우리 교육 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릇을 넓혀주셨고 준비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복음 콘텐츠를 만들어내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일어나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불가능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능한 쪽으로 가고 되는 쪽으로 행해서 나가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딱 판단해가지고 이게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보고 투자도 그렇고요. 모든 인도받는 것도 그래 하잖아요. 가능한 곳에 되는 쪽으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불가능에 도전하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이 되는 쪽으로도 중요하지만은 안 되는 쪽으로 여러분 도전하세요. 거기서 나오는 응답들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재창조의 응답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주어지는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되면은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고 사람들이 되어지는 쪽으로 나가는 그 방향이 아니라 안 되는 쪽으로 도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불가능에 복음 가지고 도전하시고 되어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에도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재창조의 역사들을 체험하고 누리는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론 세 번째입니다. 결국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면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느냐. 237 나라 5천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리고성을 통과시키게 했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결국은 가나안의 정복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봐야 여러분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우리는 이 땅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237 나라입니다. 가나안 정복입니다. 우리 업도, 우리 학업도, 우리 모든 것들이 237과 세계복음화 여기에 방향 맞추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부분. 세 가지 결론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땅의 여리고를 복음으로 우리는 무너뜨리는 것, 그 일에 준비된 방송 시스템 미디어, 또 실제적인 불가능에 또 안 된다 할지라도 안 되어지는 쪽에도 도전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게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재창조의 축복이라는 것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가나안의 정복을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한 그 축복된 역사를 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 결론 딱 붙잡으시고 첫 번째 어떤 문제를 당하든 간에 모든 문제를 세 가지로 보면 됩니다. 아, 나를 보좌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현장의 보좌를 누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세계 보좌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요 세 가지 방향 맞추면 돼요. 문제를 당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중한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귀한 은약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런 걸음마다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사실을 확인하고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주신 기도 제목들 붙잡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먼저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든 것을 복음운동, 전도운동, 기도운동으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의 은약 붙잡고 불가능의 도전에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함께 기도의 축복을 누릴 라합 같은 제자를 찾는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를 마음에 담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마음 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 한 분 더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속에 온전히 Ooh.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나를 보좌하고 현장을 보좌하고 세계를 보좌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된 역사를 가지고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안 되는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이 땅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한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귀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들 가지고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축복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 모든 현장에서 숨지될 귀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보좌하며 현장을 보좌하며 세계를 보좌하는 귀한 축복된 능력으로 우리 인류에 나가시는 그 축복의 역사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그 축복의 역사를 붙잡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시대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할 것들을 준비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일에서도 실제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그것보다 이 땅에 나가는 동안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축복된 일을 놓고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며 또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300복음의 운동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대학 같은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일에 우리 온 성들이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게 이루신 이 복음의 능력까지도 이번 한 주간 후에 모든 삶 현장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 현장에 하나님의 실제인 능력의 역사들을 응답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가장 축복되는 응답의 역사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귀한 축복된 영적인 힘들을 회복하는 우리 하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HRC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은 자 렘넌트의 언약을 누리는 한 주 되셨습니까?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는 PKMK 수련회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셨습니다. 이번 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기도에 힘을 얻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8월 둘째 주 하나뉴스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2022 세계 청년 수련회가 8월 15일 월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되며 박관희 목사회 16명 참석합니다. 핵심인 렘넌트 데이가 8월 20일 토요일에 진행되며 오전 9시부터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37 화요지자 훈련이 8월 30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온라인 훈련은 열리지 않으며 8월 24일 수요일까지 위아.kr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8월 15일 월요일 세계 청년 수련회, 20일 토요일 핵심인 렘넌트 데이에 참석하십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하나 RUTC 예배로 드려집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남녀전도의 원례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성교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여전도의 회장 모임이 8월 17일 수요일 수요 저녁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남녀전도회 포럼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홍아람 교육전도사가 8월 14일부터 26일까지 마닐라 산티아고 지역으로 필리핀 단기 사역에 참석합니다. 대학 리더 훈련이 8월 15일 월요일부터 17일 수요일까지 덕평 RUTC에서 진행되며 정병수 목사회 14명 참석합니다. 차세대 미션홈 집중훈련이 7월 한 달간 팀사역 임상훈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주차는 팀사역의 개념 정리하기, 2주차는 교회 안의 사역자 찾기, 3주차는 현장에 예비된 사명자 찾기, 4주차는 현장 시스템을 확정하기로 주차별 임상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간에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로 부산에서 자체 수련회를 진행하였는데
원네스의 시간과 포럼을 통해 각자의 여정을 나누며 모두가 세계복음화의 동역자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차세대 지도자들을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축복하실까요? 전동운동을 이어나갈 남은 자 렘넌트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후대에게 또 후대에게 또 후대에게 전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대들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WRC의 GRC는 끝났지만 이 응답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현장에서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중에 우리 여전도회 회장 모임이 수요일 예배 후라고 나갔습니다. 전국 여전도회가 9월 총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국 여전도회 임원분들과의 모임을 위해서 우리 하나교회 여전도회 회장분들 함께 미팅하는 시간 그렇게 가지게 됩니다. 수요 예배 후에 우리 회장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는 동안에 우리 새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여 15전도회입니다. 김금순 권사님이 인도하셨고요. 이대교육 현풍에서 오셨습니다. 조수빈 성도님. 어디 있습니까? 손을 들어서 펴주시길 바랍니다. 예, 세 가족 소개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수빈 성도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한시대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를 보좌하며 현장을 보좌하며 세계를 보좌하는 이 영적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귀중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이 한시대의 현장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RUT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방송시스템 교체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예물들 위해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렘넌트 운동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가나안 땅에 전달될 하나님의 전거의 역사를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